와우. 스타토. 호잉 리자드 암컷. 만다린 암컷. 아니지. 텐저린 암컷. 텐저인 암컷 특집. 와우. 삼특. 오. 1번 타자. 오. 나의 컨트롤이 미스키. 요거는 Z110. 전형적인 110. 인페르노를 이용해서 하이퍼를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만다링. 아하. 스며드는 형질. 아하. 슴슴. 스며드는 거를 쉽게 보려면 꼬리. 꼬리 쪽도 보기 편하게. 그래서 요거는 인페르노를 강화해서 21연형의 크로스를 해서 만든. 이런 거는 이제 다크 만다린으로 클 확률이 크지. 닭만다. 닭만다. 근데 닭만다도 아니고, 닭텐저린. 만다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다크텐저린. 띠리린. A few moments later. 턱 한번 볼까? 뭐, 뻔히 있겠죠? 오레오. 오레오. 그 계잡종에 비해서 요런 게 좋은 게그뭐 브리딩 프로젝트 할때 그때 이제 요긴 하죠. 명확하니까. 스며드는 형질과 인페르노의 텐저린 요런 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지각색의 만다린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 등줄기도 안 보이고, 발가락도 염색 잘돼 있고, 이제 종이 한장 차이긴 한데, 얘는 이제 인페르노 버전으로 나온. 근데 이제 하이퍼가 조금 농도 조절이 애매모호하게, 아, 다르게 된 거지, 다르게 된 거. 그래서 점이 튀어나오는 스타일. 이렇게. 저희는 이런 것도 멀리서 보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얘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하이퍼 농도에 따라서 만다린으로 발현이 될 때는 요거보다 색이 조금 빠져서 나오지. 물방울? 캐롯도 이런 거 매력적이지. 칸칸마다 차 있고. 얘는 어쩌면 하이퍼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무조건 들어갔는데. 아, 그런가? 근데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하이퍼 안 들어가면은, 이게 만약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무조건 컸을 때 봐야 돼. 근데 무조건 약하게 들어간 것 같아. 얘는 보자. 얘는 전형적인 20년형. 리십. 20년함. 우리가 스며드는 형질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리십련형. 만다린이지, 만다린. 만다린도 아니고 다크 만다린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만다린. 근데 우리 옛날 20년형보다는 훨씬 좋아졌어. 왜냐면은 여기다가 21년형 크로스하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20.5년 스타일 다만다. 다만다. 아직 다크까지는 안 갔어. 다만다. 다만다. 만다. 다크 가기 직전 다만다. 지금 이제 뭐야? 가격선 측정에 이제 다 심판대에 있는 아이들. 요거는 이제 나도 SM 개코가 될수 있다. 블랙 블러드 인페르노 만다린. 리버스 스트라이프? 얘 스트라이프 세 개인데? 블랙 블러드 리버스 스트라이프 인페르노 만다린. 어우. 는 개소리고 본인들. 이거 그냥 저기 인페르노로 하이퍼 인페지. 하이퍼 인페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캐롯이 없는 홍익 리자드 특유의 80만젠 만다리. 뱀 같다, 뱀. 리버스 들어가니까. 괜찮아 이런 것도. 어차피 캐롯 안 차도 이런 거는 다음 세대에 풀캐롯이 나올 수 있는. 그냥 저기 터브 여는 순간 손님을 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들어갈 만한. 어우. 이건 뭐야? 잠깐만. 얘는
A5 다음에 Z101, Z101. 얘는 21.5년, 21.5년 만달이에요. 21.5. A few moments later. 21.5년. 22년형이 될 뻔한 거에, 22년형이 될 뻔한 거에, 21년을 크로스한 21.5년 만달이. 어우, 나 저렇게 머리 경계 센 거는 싫던데. 아니, 우리 애들은 여기 머리에 여기 저기 점 있는 애들이 많아, 흰색 점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다고 나쁜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 이런 빈 것도 나중에 채워지니까 좋은 거. 난 그런 애들을 많이 봤지. 심지어 300도 이랬는데, 애기 때. 머리. 나는 여기 볼터치 하는 애들이 참 이쁘더라. 볼터치 돼 있는 아, 애들. 그쵸. 저는 여기 머리 샥 된, 이거 싫어요, 이거 싫어요. 아, 싫어해? 네. 나는 좋은데? 이거 생기면 약간 임팩트 느낌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약간, 이런 경계선이 불명확한 머리 톤, 이런 게 좋아서. 이건 왜 이렇게 센 거야, 머리 경계가? 저렇게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런 거안 합니다. 저는 얘기 안할 겁니다. 자, 다음 거는 얘는 뭐야?검당이. A few moments later. 세 번째 줄에. 얘다. 얘 저거. 21년형. 21년형의 JMG 블러드. 에피안? JMG. 그 프로젝트. 그 암컷에서 나온 거기다 다시 21년형 크로스한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러면은 뭐냐 이게. 잡종. 21년 잡종 스타일. 랍종? 랍종. 박람회 스티커네? 혼종. 그런 거 요런 스타일은 이제 좋은 게 노헷. 나이스. 노헷. 아, 어쩌면 아주 아주 적은 확률로 이클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오우. 왜냐면은 그 JMG 걔네들이 좀 이클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햇이 없는 스타일. 오히려 잡종인데 굉장히 만다린스럽죠. 나 햇노아를 싫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리프죠? 요런 건좀 보이는데, 이런 애들은 불안해. 멋있다 그래도. 근데 이 정도 퀄리티가 되면, 어쨌든 그때도 얘기했지만 취향 차이. 그렇지. 얘는 했죠. 예? 이안 했는데? 예. 홍인 리자드의 임페, 1바로 예약한 사람이 와우. 피칸. 임페 예약 1순위. 와우. 킴노르씨께서, 와우. 아니지. 킴노르? 셀렉하신. 셀렉하신. 셀렉노르님? 만다린에서 나온 임페르노. 가끔 하이포가 좀 이상하게 들어가서 이게 만다린인지 임페르노인지 헷갈리는. 성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전형적인 20년형 다크 만다린에서 하이포 농도 조절이 살짝 잘못돼가지고 임페로 태어난 그런 스타일. 근데 사실 분류는 임페긴 한데 만다린 느낌이랑 더 가깝긴 하지. 누가 구멍을 내었는가? 잠깐만. 됐다. 얘도 20년형 다크만다리. 20년형. 홍인 리자드 20년형 다크만다리. 햇누아르 무서운 사람은 절대 사가면 안 되는. 햇누아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햇누아르 있는 사람은 절대 사가면 안 되는 스타일. 전형적인 20년형 다크만다리. 얘도 그런 거 있나? 오레오 같은 거? 얘도 있네, 약간. 살려줘. 벨리는 기본. 다음, 레파드. 레파드 특집. 레파드, 만델린, 전형적인 레파드. 슴슴변태. 이형 이거 그거요. 등줄기 강화형. 아, 등줄기 강화형.
너무 강해가지고 흘러 넘쳤는데, 이렇게? 등줄기를 없애기 위해서 등줄기 패턴을 가미했다는. 어우, 꼬리 패턴도 슴슴재지. 양말 신었고. 양말도 신어주고, 슴슴도 해주고. 제일 막 여기서 막내. 요거는 올해 레파드 프로젝트? 근데 이것도 뺏기게 생겼죠, 이제. 원래는 이제 붉은색. 붉은색 만다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한 마리 이렇게 건졌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이 경계선에 이 파스텔 비비듯이 한 거. 으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형, 완전 300 팬이 됐네요. 300 팬.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해서, 1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왔는데, 이거 이제 뺏기게 생겼고. 엄청난 과추 그림을 그렸네. 와우! 엄청난 과추 그림을 그렸네. 와우! 패턴도 심상치, 패턴이 조금, 그렇네, 형의 애교가. 19금 패턴을 달고 있네. 풀발 역시. 과추. 어? 너 패턴 왜 그래? 그래서 아무튼, 과연 붉은색으로 자라줄지는 모르겠지만, 야, 얘 좋다. 이거 완전 네 스타일이네. 이제 얘가 브라운 만다린. 노란 무거움? 우리 노란 무거움. 너 나가. 노란색도 무시하지 마라. 노란색도 무겁게 태어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패턴마저 스며들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저는 시즌이 늦어서 큰 애들, 그나마 큰애 3마리. 근데 나도 지금 이제 한 15%? 20%? 그 정도밖에 안 났어, 새끼. 형은 뭐가, 제일 형 스타일이 뭐예요? 나? 나는 여기 없는데. 난30% 슴슴이 좋아하는데. 30% 슴슴이 될 만한 애 하나 있어. 수컷이요? 내가 갖고 와볼게. 요렇게. 요렇게. 못 찾겠어. 그래서 얘는 이미 예약이 됐죠. 뭐 순차적으로 퀄리티 확정되면은 7월 20일생. 30?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야. JMG. 지지 기반이 살짝 어허 진짜 비슷하네 얘기해놓고 보니까. 뱀은 빼줘야겠다. 얘가 패턴이 이랬구나. 걔좀 가까이서 봐야지 진가가 나오는 애야. 아유. 괴물 하나 나온 거 있어, 우리 괴물. 내가 갖고 올게. 와괴물? 와 괴물. 어허허허. 이것이 알비노인가 논알비노인가? 트램바 만다린. 아이고. 어우, 딥하네. 야, 여기다 놓으니까 비교가 안 된다, 아니, 톤이 다르니까, 얘는. 그래도, 형광형광한 느낌은. 꼬리도, 이 논알비노에서 이렇게, 뭐야, 회색으로 빠지는 건전안 좋아해요. 형도죠. 조진 거지. 안 되겠다. 알비노는 안 되겠다. 알비노는 역사 속으로 가라. 우리 브라우니 나와? 노랭이. 다음 주엔 뭔가요? 또? 다음 주? 다음 주에 뭐 하지? 형뭐 스컷 보여준다고 했던데. 스쿼트 그때 한번 했잖아, 우리. 한번 더 할까? 아니요. 수컷도 이렇게 암컷처럼 몇 마리 보여준다 했는데? 그랬어?
아니, 오늘 말고요. 이게 왜 진동 오지? 하이퍼 블랙 나이트. 그냥. 이거. 끝. 끝. 그럼 꺼요? 어?